다산거는 아까 앞에는 맞고 미세때 있다 그 미세때 미사세때 있다 그 미세때 있다 이때 요로시데스까 뭐 있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네. 업자 입장에서는 볼 뭔가 본다고 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은 보다의 낮춤하고 보다의 높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루에 낮춤 높임을 둘 다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미루를 쓰면은 똑똑해 보이진 않아. 하이켄이란 말 있어. 하이켄이라 그래가지고 배견이란 말 있어. 배견. 봄을 바짝 웃겠습니다 하거든. 하이켄 저또 하이켄 사세 때 이따다키 타인데스가 하이켄 사세 때 이따다키 하이켄으로 사세 때 이따다키 타인데스가 함을 바짝 웃겠습니다. 하이켄 사세 때 이따다키 타인데스가가 제일 좋아. 하이켄 사세 때. 하이켄 사세 때 이따다키 타인데스가 이따다키 타인데스가 또 하이킨 사세 이다킨데스가 요로시이데스까? 또 하이킨 사세 때 이다이때모 요로시이데쇼까? 요로시이까? 요로시 좋습니까? 좋을 양자를 써가지고 아니다 좋을 선이다 선 요로시이데스 선자 요로시이데스까? 고란 그 상대방 이제 보는 거 높임 있다는 고란 구다사이 고란 구다사이 고람 열람 감상 람 있어요 람 볼 람이거든 고란 구다사이 이게 이제 봐주세요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는 거니까 보임을 당하는 거죠 내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세 때 있다다 미세 때 있다다 기다이 뭐 미세 때 있다다 그 미사세 때 있다다 그 둘 다 가능하지만 훨씬 좋은 표현은 하이킨 사세 때 있다다 하이킨 사세 때 있다다 기다인 데스가 어디 하이킨 사세 때 있다다 기마스 하이켄 이따시마스도 가능하죠. 내가 보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거니까. 하이켄 사세테 이따다키마스. 하이켄 이따시마스. 자, 어려운 거. 하이켄 사세테 이따다키, 사세테는 이따다키마스고, 이따시마스는 사세테로 만데. 하이켄을, 하이켄? 그냥 하게 싸웁니다. 이따시마스. 이중경어라 부르네. 일본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듣기가 아름답고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어어어 그렇지 확실히 하이켄 사세테 하이켄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하이켄 그 일본에서 일본 공항에서 한국을 돌아올 때 이제 순서 밟아주는 건 다 일본 승무원들이었거든요. 표를 끊으러 갔는데 한국어는 할 줄 아는데 좀 어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도 존댓말 이런 게 잘 없었나 봐요. 같이 할 때 창가가 좋아요, 흉모가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렇지. 잘못 쓰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구나. 아, 일본은 더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뭐 외국인이니까 봐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경호 좀 틀린다고 막 사람을 짜고 그러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근데 확 표가 나지. 서양 사람 같으면 뭐 Would you like, do you want라고 그랬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거 하진 않을 건데 일본은 우리보다 이거 더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일본인들은 고객 클레임은 많이 걸기 때문에 진상이 없는 적은 대신에 클레임을 많이 걸어. 그죠. 이런 말도 제대로 교육 못 받았느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시비 거는 주로 여성.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성은 그거 좀 크게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 그걸 좀 한 방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자는 몰라도 좋아. 한자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몰라도 돼. 근데 중급 일본에서 초급이 아닌 중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뭘 해야 되냐 묻는다면 나는 겸양어 경어를 꼭 익히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단어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그에 비하면 한국은 손님은 왕이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은 우리서 아직도 이제 고객과 어떤 직원의 관계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수평적이지. 왜냐면은 서비스업이라는 아직 개념이 한국엔 약해. 그리고 무슨 느낌이냐면은 몽고 친구를 만났거든. 몽고에서 온 오도라는 친구였는데 좀 의리도 있긴 정도 많았지만은 아니 이게 서비스업이지 뭐 내가 뭐 그 굴복한다는 의미야. 난 이런 걸 하기 싫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하기 싫으면 어떡하냐. 나가야지 그럼. 굴복하는 것 같다. 난 이랬어. 그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일을 못해서 잘리면 그게 굴복하는 거겠지. 오히려 일본인보다 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인정받는 게 이기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일본에서 만난 친구? 일본에서 일을 같은 편의점에서 일했어. 그리고 그 친구 잘렸어. 그게 안 맞으면은 그런 서비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지. 근데 어차피 일본에 취업을 하면은 50% 이상의 확률로 그런 일을 하게 돼. 일단은 처음에는 뭐 아무리 뭐 캐논을 들어가건 어떤 증권사를 들어가건 고객 관리 업무를 아마 초반에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또 넥스트 또 있니? 아 그거랑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 아까 요노묘니 이타시마스카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더니 카시코마리마스카 카시코마리마스카 맞아. 잘 알고 있구나. 이게 그걸 이제 약간 좀 해석 반대 약간 찾아보니까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옛날에 전국시대 문화가 있지. 세라나 거기서 뭐 무슨 중세 뭐 같은 일본어 뭐 명을 받자겠습니다 뭐 이런. 거의 그대로 지금 서비스업에 쓰이고 있지. 진짜 왕처럼.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야. 서비스업에서 쓰인다. 정작 자기들 사장이나 뭐 이런 저기 그냥 뭐 일반 경어를 쓰고 와카리마시타. 그러니까 직장 관계에서는 가시콘 말 마시다 안 돼 되나 안 되나 또 물어보고 모르겠네. 근데 보고 와카지 마시다. 아이 와카지 마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에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손님한테 하는 경호를 극존칭을 부서장이나 우리 같은 조직의 하여튼 두목한테는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게 두목이라고 하면 오해라니까. 회사 계통
극존칭, 존칭 이 개념을 좀 잡자면 자, 일반 경우야. 일반 경우는 뭐냐? 우리 우사 이제 이러지. 야 미쓰리 커피 타와 이제 안 하거든. 그래도 요새 커피 신문 그래도 있는 것 같아. 이대리 커피 좀 타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됐다고? 커피 좀 타와요 이러면서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거기서 제일 후진데가 어디냐면 학교야. 학교, 대학교 이런 데는 내가 두 부류의 교장선생님 봤어. 어느 쪽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는 깡패짓 하는 사람 나 제일 싫어해. 그런 거 진짜 주의해. 겉모습만 보면 안 돼. 어떤 직장이든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든 뭐 남자친구가 됐든. 근데 뭐 오히려 그 뭐 어떤 교장님 김양아 커피 좀 타와라 이랬는데도 말은 참 좀 니 구석이야 좀 짜증나지만은 오히려 좀 오히려 다른 거에서는 매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제각각이야. 말도 그렇게 하고 매너도 없는 인간도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부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차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이제 거기 이제 그 옆에 여직원한테 교장 선생님이 또 한 사람은 김치무가 라면 좀 끓이와! 이랬는데 커피 좀 내온나! 이랬는데 과거 지금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아직도 그래. 야, 일본은 진일보한 사회야. 진짜 나이 많은 연로한 회장급 아니면은 웬만하면 사장도 서로 상호경호. 상호 경호를 쓰고 단 반말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어. 반말이 허용되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거는 뭐 선생님도 생활을 해봤지만은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준 거는 그 회사 관련 만화가 있거든. 직속인 경우. 직속. 바로. 직속인 경우에는 그 막 주임하고 일반 사원 주임이 다나카쿤 이러고 자고 다나카 하는 거 아빠는 요리사 보면 막 이름도 부르고 화날 때는 이름만 부르고 일을 잘했을 때는 다나카꾼 요쿠였다 뭐 이제 어쩐 그렇게 한번 근데 이제 정작 이제 나이든 회장은 나와가지고 뭐 그 부하 직원들한테 요쿠야리 맛있다 뭐 이렇게 겨울 쓰고 있더라고.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그게 맞는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직속인 경우는 윗사람은 알 것 같아 막 반말을 막 한다. 그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좀 강조를 한다. 가족 같은 어떤 반말이 그러니까 친한 관계에서는 그 오히려 이제 가깝다는 느낌을 줘. 일본에서는 무례가냐. 우리 주의해야 될 부분. 일본의 평호는 한국어와 같은 반말이 아니다라. 오히려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반말은 무례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무례하지. 만약에 상당 기간 지내다 한 부서 안에서 상호 경호를 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안 친하다는 무서운 반증일 수도 있어. 안 친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자, 그럼 요 다음에 극존칭에 대해서 설명. 극존칭을 쓰는 경우는 자, 요거는 선생님 조금 경험을 했지만 요거는 좀 경험을 보고 요거는 경험 못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이제 야쿠자 세계. 조직. 여기 깡패 조직은 아직도 자기들이 전국시대 다는 줄 알아. 전국시대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리고 그때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 신하와 죽은 관계. 신기하네. 그렇다고 막 일반인 상대로 막 돈을 뜯고 뭐 총질을 해대고 칼질하고 그런 건 없어. 폭주로 무슨 일이에요 대체? 그다 굿 퀘스천. 어떻게 돈을 벌고 그 유지를? 마약, 여자, 도박,
사행성, 뭐 유흥업, 뭐 주점. 예전에는 이런 걸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분 철수하고 아예 알 수 없게 해가지고 실제 금융업, 큰 기업, 배우가 야쿠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입사하고 봤는데 자금줄이 야쿠자라든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있었어. 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대주고 이제 그러니까 뭐 동경대 이런 데로 우리 지금 서울대 뭐 영보대 이런 데로 진학시키고 이제 계열사로 흡수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엘리트 야구자라 그러지. 동경대를 나온 야구자. 계속 야구자가 되는 거예요? 뭐 사실상 조직의 소속원인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직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취업해가지고 만나기 가능성은 매우 적고 힘들다. 신기하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어차피 외국인은 이런 데 안 넣어줘. 외국인은 거의 안 넣어줘. 외국인이 이렇게 채용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뭐 일단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 여기하고 이제 깡패 조직하고 깡패 야구자 민교도 같은 말이 또 뭐라 그러지? 그 의협, 임협, 협객 의식 의리와 의리 있는 협객이라고 의협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가지고 극존칭은 여기 일반 존칭은 자기 조직. 그러면 친구 같은 거 사귈 때는 처음에 이제 다 성인이니까 당연히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경험. 그러면 우리 반말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나 아무래도 선생님 외국인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반말하고 지냈구나. 나이 몇 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지냈거든.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 처음부터. 이런 거지. 나 좀 연기를 해볼게. 자 이런 게 상당히 선생님 생각에 중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뭔가 이제. 그래가지고 잘 조금 자신 있는 경우에